버려진 물건도 근사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황금손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온 밀라그로스입니다. 언제나 얼마나 됐어요? 13년 됐어요. 산이 노아 엄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유튜버 DIY 하고 있어요. 그녀에겐 특별한 새 남자가 있습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아내 바라기 남편 동진 씨까지. 인터넷으로 만난 거예요. 채팅도 많이 하다가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야 이 사람 그냥 살 거예요. 랜선 친구에서 연인으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서로의 나라를 한 번씩 오가며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됐습니다. 한국살이 13년 차 밀라그로스 씨. 무슨 말이? 어머님, 떠오려봐 무슨 말이? 예? 떠오려봐? 한국어도 한식도 열심히 배워가는 중이라네요. 처음 만들어본 오이소박이와 잡채까지 완벽히 성공한 페루떼.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그녀 덕분에 온 가족의 주말 저녁이 풍성해졌습니다. 저도 맛있게 드시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페루에서 온 밀라그로스 씨의 여름나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온한 평일 오후. 두 아이의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밀라그로스 씨는 엄마에서 프로 유튜버로 변신합니다. 재활용으로 이렇게. 이미 많이 했네요 지금. 네, 많이 했어요. 얼마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8년? 8년이요? 네, 첫 번째 미디어. 근데 그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거 그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리본으로. 아 이거 무슨 포장지 리본 같은 거? 네 리본으로. 여기는. 아 이런 꽃들도 다 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다 만든 거나 보네 그죠? 이거는 저기 비닐본트 하는 거. 이것도 비닐본트. 아 근데 진짜 되게 어디서 산 것처럼 되게 좋아요. 그쵸 이거라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실력 누렸어요. 이렇게. 다양하네요. 뭐 만들기 꽃도 만들고 이거 네. 이거 그냥 이거는 저기 캔으로 꾸며서 겉에는 뭐예요, 그게? 여기는 이거 아이스크림 스틱? 아하, 아이스크림 그거 저기 뭐야? 네. 그 스틱으로 네. 그림은요? 네, 이거는 거기 냅킨 붙였어요. 이거 제가 찍고 말려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거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오래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남편도 아이스크림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제 다 붙였어요. 야, 지금 이것도 완성 안 됐어요. 이거 색칠하고 다 할 거죠, 이거는? 네. 이거 왜 이런 취미를 갖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가진 게 원래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아, 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뭐 만들기 좋아했는데 여기서 한국에 와서 뭐 아기 낳기 전 시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만들면서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남편. 제가 좋아하는 거 뭐 하라고 했어요. 네, 저 원래 그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만 뭐 만들면서 옷 만들면서 뭐 이런 거 그냥. 근데 우리 남편이 뭐 미디어 찍어봐. 이렇게. 그렇게 8년간 만들어 올린 콘텐츠만 무려 184개랍니다. 냅킨 홀더 만들 거예요. 냅킨 넣는 네. 함 같은 거. 네. 아 얼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정해진 건 일주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네. 아 이것도 다 네. 야 진짜 이거 어디서 뭐 사온 거 사는 거 같죠? 지금 어디
팔거나 하는 건 아니죠? 네, 팔거나 하는 거. 만드는 거 자체를 알려주면 컨텐츠를 네. 찍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콘텐츠 촬영은 물론 출연, 편집, 다국어 자막까지 전부 직접 하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잠깐 쏘다가 아니고 조금 더 오래 쏠 수 있게 그래서 이거 붙이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쓸모없는 종이 케이스와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를 이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품을 만드는 밀라그로스 씨. 정말 황금손 맞네요. 그림만. 이제 그림 부분만. 원하는 거.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새하얀 나무 울타리에 잘 어울릴 만한 그림을 골라 붙여주니 어머, 진짜 근사한데요? 정말 그린 것처럼 되네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하게 될지 더욱 기대됩니다. 오래 머물렀던 먹구름이 지나가고 화창한 어느 오후.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요. 지금 이거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애들하고 같이? 네, 애들이랑. 아직 저기 인라인 스케이트 다 본 거 없어서. 근데 엄마는 신어야겠지. 하나. 네? 이거 탈 수 있겠어요? 몰라요. 왜 그래도. 안 타봤어. 한 번도 안 타봤어? 네. 그렇지. 엄마. 또. 신났어? 이거 신기하다. 과연 잘 탈 수 있을까요? 스케이트는 11자로 맞춰놓고 이렇게 꺾인 현상이 없어야 돼요. 꺾이지 않게 내가 발바닥으로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상태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생각보다 잘 따라하는 세 사람. 기본 자세를 배운 다음 살짝 움직여보는데 가족끼리 타는 거 나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애들? 처음 하는 거라 처음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좀 더 배우면 더 잘 탈 거예요. 너와 힘들어요? 너와 힘들어? 네. 힘들어도 포기하는 법이 없는 밀라그로스 씨와 산이 노아. 허리가 아프면 무릎도 아파요. 생각보다 힘들죠? 난 솔직히 무릎 안 아프고 발목이 아파. 힘들어? 네. 어? 발목. 이제 좀 타는가 싶더니 아이고 미안해.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고 쳐봐줘. 천천히. 넘어지면서 배우는 두 아들과 달리 엄마는 어느새 감을 잡은 것 같죠? 조금 좀 타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운동 많이 운동이 되게 많이 되나 봐요 지금. 네, 아침 많이요. 지금 땀 많이 흘리고 네. 있는데 지금 그래도 잘 타는 것 같은데 우리 산이. 네, 선생님도 아주 간단한 방법 가르쳐주시고 애들이랑 같이 해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계속 좀 하고 싶죠 이렇게. 네. 겁당. 선생님 오늘 재밌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 네. 컨텐츠 차에 있나? 이거 좀 배우고 싶었나 봐요 이게. 네, 배우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 풀리니까 그냥 원래 어렸을 때 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어요 못 배웠나 보구나 어렸을 때 못 배웠어요 아빠도 안 사쳐서요 위험해서 그런가요 아 그래서 이제는 커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하고 싶어서 네 근데 같이 처음으로 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밀라그로스 씨 책 한 권을 들고 나오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랍니다. 귀화 시험도 앞두고 있어 한국어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산! 이산 누아 이쪽으로 잠깐 올래? 여기 앉아볼래? 여기는 엄마가 이거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 역사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역사니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할 수 있어? 응? 어떻게 됐었는지 옛날에 이렇게 역사 고구려가 많이 셌어 힘이 그랬어? 우리나라가 힘이 굉장히 셌어 아, 영토 모르겠어 땅 아 영토 땅이야? 임금님이 이제 정책을 따라서 정책을 통해서 땅을 넓혔대 삼국시대 삼국시대 알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시대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삼이야? 삼세계? 삼국시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차비사니가 벌써 학교에서 조금씩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저희 책보다 네. 제일 되게 좋은 선생님이네 우리 산이가. 네, 네 좋은 선생님 되었어요. 뭐 알려준대 뭐? 동해물과 그거 그 노래. 동해물과 그거 뭐지? 애국가. 애국가. 아 우리 노아는 애국가 알려줘? 노아 애국가 알려줘. 조금만. 따라해봐. 하나도 셋하면 하는 거야? 아 근데 조금 알려줘야지 가사. 동해물과 백 도산이 마르고다 도로 여기까지만 따라해봐 알겠어 해봐 그러면 아니 같이 해야지 3, 2,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화력광산 이보전하 아이고 작은 아들은 애국가 알려주고 큰 아들은 네. 뭐 또 공부하는 거 알려주고 네. 아이고 선생님 두 분이시네. 네. 대화할 때 이렇게 뭐 완전 딥 그쵸 이렇게 대화할 때 모르는 거 있잖아요 뭐 있는데 근데 못 돼요. 네 답답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닌데, 그치?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공부 열심히 해야죠.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 위해서도 계속 공부해야죠.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언어의 장벽을 꼭 뛰어넘고 싶습니다. 제가 읽고 그다음에서 이거 무슨 말인지. 엄마한테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엄마한테 알려줘. 한참 공부에 집중한 이때 귀여운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가져와.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또 망고가 가만 놓질 않네요. 망고 때문에. 망고가 또. 망고에 이어 이번엔 운동기구가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 이제 공부하다 말고 이제 운동까지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역시 공부할 땐 공부 빼고는 다 재밌는 법이죠. 그래도 금세 다시 집중하는 밀라그로스 씨.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실력이 쭉쭉 늘어가길 응원합니다.
다음 주 강원도 바닷가로 휴가를 떠난 가족들. 초등학생 두 아이보다 동진 씨와 밀라그로스 씨가 더 신났는데요. 어느 날 최고예요. 너무 재밌어요. 밀라그로스 씨의 여름나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